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 농구 선수 허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허웅의 전 연인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을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허씨를 고소했습니다. 허웅이 전 연인에 대해 공갈 미수, 협박 등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해 A씨가 성폭력으로 맞고소한 겁니다. 성폭력 고소권에 대해 수서경찰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허웅 측은 2021년부터 허 씨에 대한 사생활을 언론과 SNS 등에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A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16일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.